야, 야, 얼굴 보자마자 웃는 건 좀 그렇잖아. 내가 웃겨? 내가 웃기냐고. 그럼 왜 웃었어? 잘생겨도 웃었어? 그러지 마. 연출 더 짧아졌어? 잘한다. 왜 그랬을까? 오빠 나 사간째 남자 웃었어. 그거 짧게 잘랐어. 난 멋있다. 난 카이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라야겠죠. 저는 오늘 다시 자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자르는 거고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잘라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한번 완벽하게 잘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기장 자르고 베이스 컷 자르고 리파인하고 베블링하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하고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진짜 꼼꼼하게 딱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한 온전한 투자를 할 거거든요. 손가락 한 개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기장 정도일 거예요 다들. 그래서 손가락 한 개 타이트하게 넣어서 최대한 짧게 자를 수 있도록 해서 잘라줍니다. 이때는 두상에 붙여 나온 각도 그대로. 이게 무슨 그라듀에이션?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으로 가위를 먼저 잡아요. 자, 그 다음에 피보팅인데 한 섹션 위로 올라가는 피보팅이에요. 자, 잡아주고 여기서 프리비어스 전 섹션 디렉션을 이용해서 잡아줍니다. 자, 섹션 각도가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전 섹션으로 살짝 밀어넣고 모발을 잘라주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주의할 점은 전에 있던 가이드를 보고 머리가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섹션의 각도와 동일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섹션 진행되고요. 여기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눕기 시작하죠. 누워야 돼요. 조금씩 누워서 섹션 전체가 완만해져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자, 여기서 전 섹션으로 갖고 와서 가이드 체크하고 섹션 각도와 비슷한 느낌으로 자, 모발을 잘라서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한 세 번 정도 잘라보면 좀 감이 잡히거든요. 이거 떨어져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죠. 완만해졌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완만하게 타는 이유는 제가 고객님의 고개를 지금 살짝 숙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봤을 때 좀 완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고객님의 고개를 들면 전체적으로 각도가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적용해서 잘라주면 되고 여기서도 전 섹션 디렉션 활용해서 가이드 체크하고 컷 다시 전 섹션 디렉션 활용해서 자, 가이드 체크해서 컷 해서 전체적인 기장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면 한 면 진행되나요? 아니면 반대편을 먼저 자르나요? 여러분들 한 면 한 면 먼저 진행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반대편을 진행을 해줘요. 왜? 반대편을 진행해도 한 면 한 면 자르는 거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각도 잡아서 전 섹션 디렉션 잡고 커트. 여기서는 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점차적으로 섹션이 눕죠. 살짝 누워서 다시 전 섹션 잡아주고 다시 섹션 놓고요. 자,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 섹션을 따라가는 거죠. 섹션 따라갔을 때 섹션의 각도와 나의 잘리는 앵글이 동일하게 뒤에서는 엘리베이션을 좀 줘도 옆에 넘어오면 좀 더 다운해서 연결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다시 옆쪽 사이드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서도 잡아서
것 같아. 여기서도 다운 해서 섹션 각도와 나의 손이 동일 각도로 들어갈 수 있게 커트. 약간 디스커넥션 되는 부분 여기부터 생기죠. 연결되지 않는 부분. 왜냐면 B에서 A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점차적으로 앞쪽으로 넘어오는데, 자, 이 정도 진행되면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다시, 자, 섹션 각도 그대로 보고 커트. 다시 살짝 다운해서 커트.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완전한 A 느낌으로 들어가서 자, 마지막 기장만 보고 커트. 어차피 리파인을 할 거라서 그냥 거의 노텐션 주는 느낌으로만 잘라주면 돼요. 다시 연결. 섹션 나오는 거 기가 막혀. 그치, 유아야? 네, 맞아? 네. 좀 크게 얘기해 줄래? 네. 아, 이게 1레벨 속을 너무 병마처럼 했더니 아, 이게 컨셉 회복이 안 되네. 아, 미안해. 아, 이게 안 돼. 약간 진지를 빨아야 되는데 진지가 안 빨려. 미안해. 어, 약간 아, 1레벨, 약간 1레벨은 약간 그런 미친 텐션, 하이 텐션으로 끝이 나거나. 아, 근데 그걸로 하다가 갑자기 돌아오려니까 좀 힘들어서. 아, 약간 다시 잠시만 디테일하게. 근데 요새 컨셉이 진짜 점점 어. 자, 여기서 유튜브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네. 어떡하지? 안 돌아온다. 개타 소리도 없네. 아, 그래, 나름 그냥 해볼게. 네. 자, 그래서 잘라주고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봐요. 위에서 빗질을 뒤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짧아질 수도 있어. 그래서 짧아지지 않게 그냥 떨어지는 그 느낌 살려서 그냥 그 느낌 잘라서 잘리는데, 트라이앵글이니까 약간 리버스 오버 디렉션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내가 굳이 옆으로 안 넘어가서 자르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 자, 여기 떨어지는 이 부분이 두상 느낌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서 커트. 자를 게 없을 수도 있어. 전에 잘랐던 게 위가 약간 층감이 있어서 여기 오면 있겠다. 잘라주고 A 테크닉이니까 가급적 난 멋있다. 하시네요. 난 카이저인이기 때문에. 난 카이저인. 배는 날씬해 보이게 찍어줘요. 자, 그래서 아, 창피해. 다시 자, 완벽하게 커트를 끝내놓고 자, BA의 베이스가 나온 걸 체크했으면 반대편으로 진행한다. 자, 이때 주의할 건 뭐야? 반대쪽에 넘어온 부분들이 끌려오지 않게, 끌려오면 안 되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저 섹션 가이드 잡고, 자, 살짝 숙였죠, 여기도? 여기는 두상 아래쪽이니까. 자, 가이드 적용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엘리베이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길이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 길이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해 보라고 했어? 잡아서 뒤쪽에서 봤을 때 스퀘어로 이렇게 떨어지는지. 살짝 길어졌지. 그러면 길어진 거 체크하고 다시 마음을 잘 잡고 커트. 커트해서 연결 하는 거지. 자, 위쪽에서 사이드 부분 떨어지는 데까지 자, 연결이 됐고, 여기까지는 숙여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숙여서 자르고 더 잡고 트라이앵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여기서는 좀 다운 잘라놓고 반대편 부분에서 자른 부분이랑 길이감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잘 맞게 잘 자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 내가 오른손잡이잖아. 그럼 오른쪽을 잘랐을 때는 지금 왼손으로 자른 거랑 똑같거든. 왼손으로 자른 거랑 똑같아. 오른손, 내가 왼쪽을 자를 때 오른쪽은 오른쪽 와서 잘랐고 왼쪽은 이렇게 잡았을 때 팔이 더 어디 바깥쪽에 있지. 이렇게 바꿔서 잘랐을 때 디렉션이 들어갈 확률이 좀 높지. 그럼 이때는 발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 동일선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면 디렉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커버를 좀 할 수 있어. 잘라주고 다시 같은 느낌이 됐는지 체크. 어떻게 체크하냐면 뒤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립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좀만 더 집중해 보자. 하고 있어. 옆에 자막 넣어주시면 안 돼요? 옆에 다 돌리실 지수지. 자, 집중해서 할 수 있어, 카이야. 카이정, 할 수 있다. 집중해서 다시. 여기서 B랑 A랑 연결되는 부분이잖아? 잡고, 자, 여기는 A. A. 잡고 잘라주지. 잘랐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정면에서 와서 봤을 때 A의 길이와 A의 길이가 동일하지. 동일하죠? 나머지는 쉽겠지. 그냥 두상 따라서 내려온 상태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만 살짝 잡고 끝에 흐름 그대로 여기서는 A 커트 이렇게 라인 너무 정교하게 자르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왜 되냐면 결국엔 리파인을 한번 할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깔끔하게 자르려고 하면 어차피 말리면서 틀어지는 부분이 더 커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밸런스, 양쪽 밸런스 체크하면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잘렸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들어 잡았을 때 스퀘어가 되는 느낌이 정확하게 생기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한번 여기서 가볍게 해보는 것 같아. 내가 밸런스를 제대로 잡았는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동일 밸런스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넘겨서 이렇게 봐. 이렇게 넘기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와. 이거 자르면 되는데? 안 돼. 이거 옆머리야. 그래서 B를 많이 망해.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이렇게 두상 따라서. 그럼 이렇게 두상 따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때 같은 밸런스로 떨어졌는지 좌우 체크 잘 하면서 해보면 이제 포인팅 하기 전에 저기까지 할 거거든? 어디까지 할까? 리파인까지 할 거거든? 여기는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는 소프트해진 것 같아. 느낌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거든? 여기서 리파인 들어갈 건데 사이드 부분에 넘어가는 부분에 일단 머리 빼줘. 왜냐면 여기는 잘못 건들면 리파인 했을 때 내가 혹시라도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자유에 이렇게 내뱉어도 돼. 약간 좀 악대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으면 이 라인을 살려서 오늘 좀 악대적인 느낌을 가볼까? 이 라인을 좀 살려서 가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이너 감성이라.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블런트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너무 선이 생긴 느낌이 많으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지. 그럼 다시 여기서 약간 이렇게 깎아줘도 되고 아예 트라이앵글로 가도 아예 라운드로 가도 되는데 약간 라운드로 가고 싶어.
그냥 오늘 기분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로 뭐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느낌이 완전 바뀌겠지. 이렇게 이쪽에서도 여기 이제 리파인 하기 전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밀어서 체크해보고 반대쪽이랑 밸런싱이나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밸런스를 잘 잡고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할 듯. 그 리파인은 결국에는 디자인 아웃라인으로 디자인을 하는 테크닉이라 어떻게 디자이너가 이걸 설정을 할 건지가 결국엔 이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리파인 갖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왜냐면 디자인에 있어서 아웃라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니까. 아까랑 느낌 많이 바뀌었지. 그럼 마지막 리파인 어디에요? 사이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리파인을 해줄 건지도 그냥 정하는 거야, 내가. 여기만 해줄 수도 있고, 여기만.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여기 라인을 먼저 리파인 해줄 건데, 머리를 최대한 리파인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거든? 근데 보면 이렇게 손등이나 손바닥을 이용해서 잘 펼쳐나 보면 이 부분들이 나와요. 여기서 리파인을 한다고 한다면 눈높이까지 머리를 살짝 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각도 엘리베이션 주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션 주지 않는 상태에서 머리 펼쳐나 놓고 블런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포인팅으로 연결을 해줘. 이런 느낌으로. 반대쪽 볼까? 완전 다르거든. 다르지. 이쪽 느낌. 근데 더 집중해서 뭔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느낌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를